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파열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분들이라면 모두 아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논문 하나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가만히 잘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도록 촉발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았다는 거죠. 먼저 결과를 잠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가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군요. 커피, 콜라 등과 같은 카페인 마시기, 세게 코풀기나 배변 시에 배에 힘주기, 깜짝 놀라거나 화내기, 부부 관계 등 성적 행위하기, 중등도 강도 이상의 고강도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나열되었는데요. 여기서 RR이라고 표시된 이 숫자들은 Relative Risk, 즉 상대 위험도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만큼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카페인이나 코풀기, 고강도 운동 등의 경우에는 파열의 위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을 때보다 두 배 정도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배변 시 배의 힘주기나 부부관계 등 성적활동이나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깜짝 놀람이나 환행과 같은 행위는 적게는 대여섯 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일상생활 자체를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는 행동은 삼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요. 이 연구가 발표되었던 2011년 당시 유럽이나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었었습니다. 이 ABC 방송에 출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의사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논문을 접하면서 그동안 뇌동맥류가 파열되어서 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출혈이 되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준 의미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었는데요. 최근에 이 논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쩌면 이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한다면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진 분들의 일상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현재 비파열 뇌동맥류를 진단받으시고 경과를 그냥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논문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번역하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인자들과 각각이 파열에 기여하는 위험도에 관한 연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2011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연구자들이 사용한 연구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환자 교차 연구라는 방식인데요. 해당 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입원하기 직전에 파열로 인해서 두통이나 의식 소실 등 갑작스런 증상이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본인과 가족들에게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467명의 대상자 중에서 사망하시거나 장애 때문에 적절하게 설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총 250명의 환자분에게서 설문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이 하나의 표로 그 결과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의 구성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이쪽으로 지금 그 위험 인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0명 중에 해당 인자에 노출되었던 환자의 수인데 요것은 괄호 안에 항상 노출된 수와 파열 직전에 노출되었던 수를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열에 상대 위험도 RR을 95% 실내 구간과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 음료 부분인데요. 이 숫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기호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는데 커피의 경우에는 RR이 1.7배로 나타났습니다. 차는 0.7배, 콜라 같은 경우에는 3.4배로 계산이 되었네요. 이거 커피나 콜라나 이거 끊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음주의 경우에는 상대 위험도가 RR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0.1에서 0.3배로 매우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예주가들에게는 아주 혹할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자들이 분석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때문에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수치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한다고 연구자들도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도 평소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파열 직전에 흡연을 한 그 행위 자체가 파열을 촉발시키는 위험을 그대로 증가시켰다고 해석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2.9배, 몸살 증상이 있었을 때 2.4배로 나왔고요. 여기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군요. 바로 복압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재채기가 0.5배, 기침 1.4배, 세게 코풀기 2.4배, 배변 시 배의 힘주기가 7.3배로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채기나 기침과 같이 순간적으로 복압이나 흉강압이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배변을 위해서 배에 힘을 주기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올리는 동작을 한 경우에 상대 위험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역기들기와 같은 활동, 아마도 근력 운동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상대 위험도가 1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생리적인 현상으로 체강 내에 압력이 올라간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좀 됩니다. 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숫자가 갑자기 커지는데요. 깜짝 놀래키거나 화내기 같은 경우에 해당 환자의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23배, 6배로 매우 높게 그 위험도가 나타났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배우가 심하게 화를 내거나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뒷목을 잡으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다음은 성관계나 자위행위도 위험도를 10배 내지 5배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정도로 혈압과 혈류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고강도 신체 활동, 즉 조깅이나 달리기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 내지 3배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다음의 표 한 장으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상대 위험도와 이런 활동의 빈도를 감안해가지고 전체 파열 발생 원인별 귀속 위험도를 보면 커피가 가장 높고 다음이 고강도 운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단지 2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구 방법으로 얻어낸 사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로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칫하면 아주 잘못된 결론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연구자들도 자신들의 연구의 한계를 몇 가지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해석상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대상군이 비파열 뇌동맥류를 이미 진단받은 상태에서 파열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그 성공적으로 회복된 군에 국한해서 그 결과를 봤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비파열 뇌 동맥류를 진단받고 경과를 보고 계신 분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설문을 답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는 회상을 할 때 인상적인 행동들, 특히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쉽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소위 회상 쏠림 리콜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연구 내용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이런 결과는 그 나름 매우 의미가 크지만 정확한 해석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해당 행위가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와 장기적으로 습관화된 상태에서 노출되었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동인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과 어떤 이유로 오랜만에 운동을 그것도 과격하게 했던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저위험 뇌동맥류라는 개념과 불안정 뇌동맥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논문에서 얻어낸 결과를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위험 뇌동맥류라는 개념은 제가 이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불안정 뇌동맥류라는 개념은 이 영상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제가 아래 영상 설명의 링크를 따로 걸어두었으니까 따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위험 뇌동맥류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사실상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뇌동맥류가 비파열된 상태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수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뇌동맥류는 고위험이어서 지체하지 않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비파열 뇌동맥류는 저위험 상태로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뇌동맥류가 어떤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문제는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다 동원한다 해도 모든 비파열 뇌동맥류를 이분법적으로 이건 저위험, 이건 고위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한 연구에서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도를 점수를 매겨서 그린 이 빈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에서는 5점과 6점 사이를 경계로 위험도를 이렇게 딱 구분했죠. 저위험과 고위험. 근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어디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할 수가 있나요? 분명한 저위험 병변과 분명한 고위험 병변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계 영역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증례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이 저위험 영역에 훨씬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연히 뇌동맥류가 비파열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안에 떨면서 조급하게 치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죠. 불안정 뇌동맥류라는 개념인데요. 뇌동맥류는 정상 뇌혈관의 일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물이지만 결국 혈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뇌동맥류 벽이 안정적인 혈관벽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정적인 뇌동맥류의 벽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불안정한 뇌동맥류라는 개념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를 연결을 해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결과들이 해석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연구에서 파열 유발인자라고 나열된 대부분의 행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이때 유발될 수 있는 뇌혈류의 변화는 안정된 뇌동맥류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격한 뇌혈류의 변화가 겹치면서 파열에 이르게 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결국 파열될 불안정한 뇌동맥류가 특정 유발인자에 의해서 파열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모든 뇌동맥류로 일반화해서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이죠. 종합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다가 저희 해석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로는 카페인 음료, 세게 코풀기, 힘든 배변, 깜짝 놀라기나 화내기, 부부관계,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 등이 있다. 둘째, 만약 뇌동맥류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동맥류가 파열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여전히 권장된다. 넷째, 뇌의 동맥류의 벽을 안정형으로 유도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 그러므로 불안정한 뇌 동맥류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치료가 필요 없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으신 저위험 병변인 경우에는 이런 위험도 매우 낮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유발 행위들이 내가 가진 뇌동맥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한 말씀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말씀은 저희들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고 나는 이 뇌동맥류를 안정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만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습관은 첫째, 고혈압 치료, 둘째, 절대 금연, 셋째, 절제된 음주, 넷째, 균형 잡힌 식사, 다섯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의 적절한 관리 등으로 나열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요 정도로 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항상 건강한 일상을 기원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